네, 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는 세법. 실무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네, 저와 같이 지금 업종별 세무 실무 포인트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2019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자들이 전면적으로 과세 시행이 됐다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달에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주택 임대소득자들에게 모두 사업자 등록 안내문이 지금 발송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납세자들이 그런 안내문을 받고 실무자에게 전화를 하겠죠. 우리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또 새롭게 바뀐 분리과세 방법이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숙지를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일단 그 보도자료가 2019년 10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주택임대소득자들한테 이 안내문을 보내겠다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좀 캡처를 떠왔으니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과세되어왔던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올해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발생 금액이 0.2%만큼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하겠다 하고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되는 걸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직접 판단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업자 등록은 우리 세무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하셔야 돼요. 먼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하시면 되는 거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은 렌트홈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고, 나의 주소지 시군구청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절차니까 소득이 발생해서 신고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시군구청에 하는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은 내가 4년 임대를 할 거냐, 8년 임대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단기 임대 사업자, 장기 임대 사업자로 나눠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은 두 군데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거나 렌트홈이라고 민간 임대 주택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우리 납세자분들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신청하고 등록하고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되거나 등등의 업무들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소득 신고하고 좀더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아시죠? 사업자 등록 신청은 우리 원래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내가 임대주택을 매입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이 생기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세청의 업종코드 연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청에서 따르는 우리 주거용 건물 임대표 코드는 68111, 요거 딱 하나로 돼 있어요. 요거 하나로 돼 있는데, 우리 아시죠?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업종코드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해줄 일이 저희가 없었거든요. 이제 작년부터 막 우리 그 부동산법 이렇게 정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좀 몇몇 건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서 도대체 무슨 업종 코드를 써야 되느냐 할때요 분류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01101첫 번째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업인데,
기준 시가가 9억 초과하는 건물에 대한 임대를 할 때 들어가는 적용하는 코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거 주택 건물 임대업, 주택 임대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1103하고 701104는 일단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긴 한데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요 두 가지 코드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5년 이상, 5호 이상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03번은 장기임대 공동 단독주택, 그리고 04번은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요렇게 이제 주택 형태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세무 실무를 할 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주택은 빌라가 있다라고 치면 하나의 건물이 구분등기되지 않고 하나의 건물이 한 명의 소유자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빌라가 101호, 102호, 102호, 103호, 301호, 302호 이렇게 있으면 각각 구분등기되어서 소유주가 다르게끔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파트, 공동주택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다세대주택을 임대한다 그러면 701103번 코드를 쓰셔야 되고 다가구주택을 임대한다 그러면 701104번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대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 납세자분들이 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물어보면 저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 그래서 무조건 과세되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상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월세만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까지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상가임대하고 동일하게 매월 받는 월세 그리고 월세와 함께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요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주택임대소득입니다. 총수익금액입니다. 먼저 월임대료의 과세요건부터 볼 텐데요. 자, 주택수를 먼저 세셔야 돼요. 주택수. 주택수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과세 요건이 달라집니다. 일단 주택이 하나 있으면 월세를 막 100만 원을 받아도, 1000만 원을 받아도 월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때는 월임대료를 과세하셔야 됩니다.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월임대료 과세하셔야 돼요. 월임대료를 과세한다는 얘기는 내가 매달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달 곱한 게 전부 다 총수익금액으로 잡혀야 되겠죠. 아시죠? 그렇게. 그래서 1주택자는 과세가 제외되지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여러분 상가할 때처럼 별도의 보증금의 산식을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으로 산입을 하게 되는데요. 1주택하고 2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과세가 제외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더하기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상가에서 계산하는 간주임대료 산식하고 조금 달라요. 보시면 일단 전체 주택 3개의 보증금 합계, 총 합계에서 기준이 되는 3억 원을 뺍니다. 3억 원을 빼고 고금액이 60%를 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주임대료인 2.1% 정기예금 이자를 곱해서 임대일수로 안분하는 거죠. 자, 되셨죠? 그러니까 상가임대료하고 간주임대료가 좀 다 상가임대일 때 간주임대료와 주택임대 간주임대료가 좀 다르다는 걸 아시고요. 이제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주택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 수는 어떻게 셀 수 있나요?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부부 합산 주택, 부부 합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한 채를 갖고 있고 나의 배우자가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각각 한 채니까 과세 제외되는 게 아니라 나 한 채, 너 한 채, 두 채이기 때문에 우리 이 2주택자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고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 내가 6개를 다 갖고 있다 그러면 6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가장 지분이 큰 자의 소유가 되고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소유를 봐서 각각 한 채씩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명한테로 가자 그러면 한 명한테 임대수익도 몰아주고 주택수도 몰아주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우리 부부 합산 소유의 주택수를 계산하지만 각각의 소득세는 인별과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 하나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하나 있어서 소득세 과세가 되는 과세 요건은 해당이 되지만 소득세 계산할 때는 내 거 임대료만 그리고 배우자 거 임대료만 이렇게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간주 임대료일 때 간주 임대료로 과세하느냐 아니냐 과세 요건을 따질 때 추가적인 소형 주택 요건이 있는데요. 소형 간주 임대료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의 요건은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얘는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택수가 엄청 많아도 얘네가 이런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빼주겠다. 단 월세는요. 이 주택 이상이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09제곱미터 세 채입니다. 큰 주택 세 채예요. 큰 주택이 세 채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주택수 3개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이 초과하고 그럼 간주임대료 당연히 과세되겠죠. 지금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택 큰 게 2개예요. 그리고 주택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까지 만족시킨. 그러면 우리는 부부가 합산 3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주임대료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주택은 2개죠. 그러니까 이 2개 보증금 밖에 3억을 초과하면 얘는 과세가 제외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큰 주택이 2개 있고 작은 주택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보증금을 얼마를 받더라도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큰 주택이 2개고 소형주택이 2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했어요. 역시 과세 제외됩니다. 그런데 큰 주택이 3개고 4번 보세요. 기준 시가 2억 원이고 작은 소형주택이 한 채입니다. 그럼 이거는 부부 합산 주택이 몇 개? 3개. 보증금 합계도 3억 원 초과한 데 있으니까 과세가 맞겠죠. 근데 제가 과세 제외를 왜 해놨냐면 하나 좀 더 언급을 드리려고요. 만약에 주택이 10개입니다. 큰 주택이 10개예요. 아무리 주택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안 된다 하면 주택수랑 상관없이 얘는 간주임대료 계산할 게 없는 겁니다. 왜? 3억 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월 임대료, 매달 매달 받는 나의 월세, 12달 월세, 그리고 나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한 아까 그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거 두 개를 더했더니 요 주택 임대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우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요.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종합과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방법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납세자들한테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봐야 차근차근 봐야 좀 이해가 되지. 사실은 주택임대 분리과세 방법을 이렇게 안내문이 나가면 그냥 전화 오는 겁니다. 세무사무실로 전화와서 어떻게 하냐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 분리과세로 계산을 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포인트가 계산하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좀 다른데 그 기준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했냐 그리고 등록을 안 했냐 근데 등록을 했으면 단기 임대 4년짜리로 등록을 했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일단 임대수익 금액을 제가 2천만 원으로 먼저 세팅을 해놨고요. 2천만 원에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해줍니다. 필요경비는 미등록 사업자한테는 50% 해주고 등록한 사업자한테는 60%씩 해줘요. 60%.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나죠. 소득 차이가. 그리고 소득 금액이 그러면 1000만 원하고 800만 원이 될 텐데 우리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 150만 원 해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한테는 200만 원, 그리고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한테는 400만 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도 지금 과세표준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났죠? 세율은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입니다. 14% 단일세율로 곱해졌고 계산된 산출세액이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계산했을 때 보면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요. 등록을 했을 때와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두 배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단기임대 4년이냐 장기임대 8년이냐에 따라서 세액감면 해주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일단 단기임대 4년으로 갔을 때는 30% 세액감면, 장기임대로 갔을 때는 75% 세액감면이어서 세금이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죠. 아, 등록을 했을 때랑 등록을 안 했을 때랑 4년 할 때랑 8년 할 때랑 세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그럼 우리는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8년짜리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세금으로만 주택임대사업자를 시군구청에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4년하고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채당 막 3천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임대기간을 만족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계산된 산출액 갖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납세자분들한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분리과세 소득이 계산된다는 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년 임대사업자하고 8년 임대주택사업자 얘네들이 30%하고 75%로 감면이 되는데 무조건 임대사업자들한테 다 해주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군구청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요거 감면 못 받아요. 조건을 보시면 주택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두 군데 다 해야지만 이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큰 주택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만족시켜야 되고 의무임대기간 당연히 4년이든 8년이든 만족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돼요. 요거 이제 새롭게 들어간 규정인데 이제 연증가율 5%가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걸 손으로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계약이 이제 임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돼 있을 텐데 요걸 환산해서 증가율을 계산해야 돼서 손으로 하시는 건 어렵고 렌트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임대료 인상률 계산을 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연 증가율 기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주택이 한 2년 정도 계약 다니니까 2년 이후에 내가 새롭게 계약을 할 때 5% 증가를 하면 안 되니까 연 증가율 5%씩이니까 한 10% 내에서 증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전 최종적인 계약하고 갱신하는 게 5%여야 돼요. 2년 전 계약에서 2년 지났다고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 텐데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월세 합계, 또 계산된 간주임대료 합계 다 더한 게 2천만 원. 2천만 원 기준으로 적으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종합과세를 할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임대수익금액을 4천만 원이라고 그냥 잡아왔어요. 임의로. 그럼 우리는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해야 되겠다 하면 종합과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첫 번째 기장으로 신고해 줄 거냐, 두 번째 추계로 신고해 줄 거냐. 물론 기준이 있어요. 기장으로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이 또 있고 또 추계일 경우에도 기준을 적용하느냐 단순을 적용하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이걸로 계산 내용만 보겠습니다. 4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기장 신고에 필요 경비 1천만 원은 제가 샘플로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뭐 건강보험료, 무슨 뭐 이제 그 어떤 기타 공과금, 또 무슨 이자비용 있으면 이자비용 이런 것들이 반영된 필요 경비를 1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빼니까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소득공제는 한 사람이라 그래서 150만 원 아주 기본으로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2,800이 될 거고 여기에 기본세율 곱해주고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리고 감면을 제가 75%로 왜 했을까요? 가정을
8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구나라는 가정으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런 세세한 변동 요건이 생기면 여러분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니까 참고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장신고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798,750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추계로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추계라는 거는 단순 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고 기준 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순 경비율 적용받았을 때 우리가 적용하는 경비율은 40.6%. 기준 경비율은 8.7%입니다. 각각 요율대로 빼줬어요. 경비율대로 빼주고 그럼 소득금액 잡히고 공제 150 똑같이 해주고 과세표준 내려옵니다. 당연히 종합과세니까 기본세율 들어갈 거고요. 산출세액 400하고 200하고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이때 세액감면 동일하게 75%로 공제를 감면을 해주면 납부세액이 기준 경비율일 때 약 100만 원, 단순 경비율일 때 53만 원 이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물론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는 지금 단순히 요 표 가지고는 여러분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경비율이 다 개개인 반영할 수 있는 필요 경비가 다를 거고 또 세액 감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요 흐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추계 신고 시에 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임대수익금액 기준으로 계속 사업자냐 신규 사업자냐에 따라서 수익금액을 직전 연도 거로 반영을 할 거냐 당일 연도 거로 반영을 할 거냐가 결정이 되죠. 자,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2,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단순 적용, 기준 적용이 결정됩니다.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나 미만이냐에 따라서 단순하고 기준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 임대업 소득 결정하고 총수익금액 결정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계산을 한 후에 뭘 해야 되냐면 2월 10일까지 면세수익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과세할 만한 소득이 없습니다. 과세할 만한 소득이 아닌데요. 분리과세로 끝낼 건데요. 그래도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일단 원칙은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원칙은 뭐 2천만 원 미만 분리과세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안 하시더라도 사실 가산세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너 왜 안 했어? 하고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냥 번거롭지만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굳이 막 없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신고 제출 확인 사항으로는 종합소득세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이 변동하면 우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3개월 내로 구청에 제출해야 돼요. 또 이제 우리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시군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두 개를 다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종부세도 합산이 배제되고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로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 신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거죠. 각각의 임대물건을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쓸 게 많죠. 주택 종류도 써야 되고. 그리고 임대계약 내용도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별도로 다 잘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 19, 20번 임대료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 월세 수익금액은 올해 귀속금액에 반영되는 거, 올해 귀속에 반영되는 월세를 곱하셔서 산정하시면 되고 보증금은 얘는 지금 주택이 3개지만 보증금 합계가 1억 1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보증금 수입이 없죠. 간주임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3억 이하니까, 3억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0으로 해서 전체 금액 1080으로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임대 수입을. 자, 그렇게 되셨고. 주택임대 사업자들 상담을 할 때 좀 우리가 약간 기준이 애매해가지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그동안 과세가 안 되다가 2천만 원 이하의 자들도 분리과세로 과세가 되면서 소득이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소득이 노출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직장가입자 자녀분들한테 피부양자로 이렇게 얹혀 계시던 분들은 이 건강보험료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 그 기준을 저와 함께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전 국민은 어떻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가입자들 중에는
소득도 진짜 조금이고 또 재산도 진짜 조금이라 가지고 얘한테 좀 부과하기가 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그 직장 가입자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우리 직장 가입자들은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원천징수 당 그 원천공제 당해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과가 될 거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정한 그 점수를 곱해서 산정된 금액을 매월 매월 고지서로 납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양자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없어요. 그냥 매달려 있는 애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피부양자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게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보험 주택임대 소득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 중에는 가끔 우리 회사에서 떼는 건강보험료 말고 고지서가 별도로 날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득월액보험료인데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아무나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날아와요. 아무나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그 별도의 우리 회사에서 받는 월급 말고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거예요. 자, 그 별도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보수 외 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율 곱해져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연간 내 월급 말고 연봉 말고 별도로 3,4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이나 자동차 등급을 매긴 것에 189.7원씩 곱해져서 매기게 됩니다. 피부양자 요건 한번 볼게요. 그럼 도대체 언제 나는 피부양자로 우리 직장가입자한테 매달려 있을 수 있느냐? 먼저 부양요건이 있어야 되고 소득요건이 좀 중요한데 아까 소득월에 했던 기준하고 비슷해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에 기준하고 연간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로 있다면 이하로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택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3,400만 원 이상의 주택임대 소득이 있어서 보고가 됐다. 그러면은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와 연금은 우리 총급여에서 보통은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근로소득금액이 잡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잡히는 근로소득공제가 차감된 근로소득금액이 아니라 전체 총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3,400만 원이 계산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피부양자에서는 탈락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걔가 결손이 됐거나 사업소득금액이 하나도 없어. 빵이야. 그랬을 때는 매달려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사업소득의 합계, 그러니까 3.3 같이 떼는 사업소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연간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피부양자로 매달려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직장가입자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된대요.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죠.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에서 소득이 나온 게 보니까 연간 3,4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보수의 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400만 원이 안 되면 주택임대 소득이 이러면은 그냥 직장가입자에서 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그동안 달려 계셨던 분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하라 그러니까. 그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이거는 피부양자로 달려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업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사업자의 사업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은 아까 저희가 분리가세 계산했을 때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50% 60%씩 감면을 해주 60%씩 필요경비 해주고 또 400만 원 필요경비 해주고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 나는 거를 여러분 역산을 해보면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분들은 임대수익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하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임대수익 연간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로 얘기하면 83만 원, 3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경비율이라던가 필요경비공제, 소득공제 해주는 걸로 그냥 빵이 돼요. 빵이. 이랬을 때는 피부양자로 달려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준을 건강보험료 상담하시는 기준도 좀 갖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택 임대와 관련된 자료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도 다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게끔 만들어놨죠. 또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까지도 지금 부과하겠다고 2020년부터 바로 내년부터 지금 공지를 해놓은 상태고, 또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라고 RHMS 여기에 우리 정말 국세청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 뭐 국토부, 행안부, 뭐 국세청 할 거 없이 모든 기관이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다가 다 때려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자료가 모두가 취합이 되면 앞뒤가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가겠죠. 그랬을 때 어디에서 빈 소득이 있고 어느 누가 소득이 누락됐는지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전산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자료 수치가 막 데이터가 막 계속 쌓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는 임대소득을 단순히 모르겠지 하고 누락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얼마든지 이런 임대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물론 이제 그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무서에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실무자의 입장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그 상담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헷갈리는 점도 있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준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김하나 세무사 채널로 질문 주시면 제가 상황이 되는 대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무실무 포인트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다른 업종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